가서 1배드룸 현상을 2배드룸 이상의 싸게 들어올 콘도 지금 에이전트들 언제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닝하는데요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예, 안녕하세요. 키팍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콘도는 바로 맨키스사에서 짓는 콘도인데요. 바로 호숫가 동쪽 지역, 저희가 항상 포커스하고 있는 호숫가 동쪽 지역 근처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세인 로렌스 마켓이라는 곳을. 세인 로렌스 마켓은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 있는 음식을 팔고, 뭐 시푸드나 뭐 스테이크나 정육점이라던가 여러가지 뭐 치즈, 와인 등등 여러가지 물건을 사고 팔던 전통적인 세인 로렌스 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맨키스사가 짓는 콘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콘도의 이름은 바로 The Whitfield입니다. Whitfield. 자, 그러면 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머티리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Whitfield coming soon 우리한테 가서, 지금 현재 플래티넘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홍보를 시작하여라, 우리가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연락을 받아서 기본적인 머티리얼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로케이션 같은 내용,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내용 이런 것들, 얼마나 스트리커가 많이 다니는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콘도 기본 소개 내용 여기 같이 보시면은, 위치는 180 Front Street East, 180 Front Street East, 맨키스하고 코어 디벨롭먼트가 같이 하는 거고요. 층수가 약 45층에다가 approximately 470 유닛이 나올 것 같아요. 완공은 2025년 봄에서 여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메니티 보시면은 러비 24시간 컨시어지, Wi-Fi in all amenity areas, 스포츠바. 스포츠바가 있다는 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expansive outdoor terrace, 굉장히 큰 야외 테라스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European inspired garden cafe, garden cafe, catering kitchen, 요즘 파티 호스트할 수 있는 키친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Fully equipped gym with yoga, virtual workout room, business lounge. 요즘 하도 work from home이 많이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미팅 룸도 같이 만들고요. Expansive outdoor terrace featuring fireplace, lounge overlooking the cityscapes of with barbecue and dining spaces, outdoor fitness zone and more. 이렇게 기본 소개를 저한테 알려주고, 얘네들이 조만간에 한 9월쯤에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분양 콘도는 사실 이 얼반 토란토라는 웹사이트 오면은, 얼반 토란토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요 왼쪽 위에 맵 보이시죠? 예, 요 맵을 한번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꽂힌 것들이 다 이제 토론토에서 개발하고 있는 콘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해서 요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딱 요 지역이거든요. 타임 앤 스페이스 콘도 분양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콘도 이제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177 프런트 스트리트 이스트에 위치하고 있고, 요 길 건너 바로 위에가 이제 윗필드 콘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요게 윗필드 콘도거든요. 건물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조닝 했을 때 38층하고 439개 유닛이 허가를 받았었는데, 아마도 추가로 어플리케이션 넣어갖고 4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좀 층수를 높여줘야지 저희도 좋고, 왜냐하면 조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발사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겠죠? 렌더링 좀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프리리미너리한 렌더링이기 때문에 완성분은 조금 이따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건 테크니컬한 자료인데,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길에 어떻게 모양을 잡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여기 포디움 한 8층 정도 포디움 레벨이 있고, 그 위로 쭉 타워가 올라올 예정이에요. 요 정보들 다 제 킵하기의 구글 공유 폴더에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저는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이메일 구독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벌써 이메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특히 조망이 몇 층부터 확보되는지의 내용 같은 것들 분석해서 벌써 다 올려드렸어요. 위치부터 한번 공유를 드려야겠네요. 176 Front Street East,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틀라이트 뷰, 3D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현재 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네모나게 45층짜리 건물, 약 470유닛, 타임앤스페이스 콘도유 바로 남쪽에 짓고 있고요. 타임앤스페이스. 그리고 여기에도 콘도가 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번 토론토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은 요 건물의 높이는 세인트 로렌스 콘도스라고 158 프런트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콘도의 높이는 약 26층이에요. 그래서 서향으로 보실 때는 한 30층 위로는 다 조망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남향으로 보실 때는 타임앤스페이스 콘도가 약 높이가 29층짜리거든요. 그래서 타임앤스페이스 남향으로 보실 때는 30층 이상으로 보시면 또 조망이 확보가 되실 예정이에요.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 향은 항상 향적으로 봤을 땐 남서향이 가장 프리미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남향 30층 이상 그럼 이제 조망이 막힐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여기까지 쭉 뚫려 있거든요. 타임앤스페이스 위로만 보시면은 그리고 서향으로 보시면은 여기 26층만 넘어보시면은 또 여기가 다 저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론토 시내가 굉장히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저희가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치에서 토론토 시내를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시안타워를 포함해갖고 너무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45층 정도 꼭대기에서 여기를 바라다 보는 뷰는 얼마나 이쁠까 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상 킹 스트리트 바로 아래에요. 킹 앤 셜본 여기까지만 오시면은 스트리카가 1분에 한 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웨이트 타임 없이 바로 스트리카 탈 수 있어요. 스트리카 타시면 다운타운에서 동서로 아무데나 이동하시기 굉장히 편하시고 킹 지하철 TTC 킹 스테이션까지 약 900m 거리 그리고 호숫가까지 약 700m 거리 굉장히 사람 살기 좋은 동네에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DVP 접근성 좋고 가드너 고속도로 접근성 좋고 너무너무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춘 콘도입니다. 위트필드 콘도 이렇게 너무 기대가 큽니다. 저는 플래티넘 에이전트로서 GTA에 있는 모든 콘도에 가장 첫 번째 분양을 고객님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사와 개발사와 인맥이 좋아서 더 좋은 유닛들을 잘 뽑아다 드리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고객님께서 위트필드 콘도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이메일 구독하셔서 자료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놓으세요. 시작하는 순간 항상 기억하세요. 좋은 유닛은 바로바로 팔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파기였습니다.